자, 계속해서 14번 문장부터 자세히 설명하기 할 차례죠. 14번 문장부터 16번 문장까지 자세히 설명하기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10번 문장부터 끝까지 내용 파악하고 진행하면 되죠. 자, 14번 문장 자세히 설명하기는 tried to get off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자, 블래키가 노력했었다, 애썼었다 이런 뜻이네요. 자, 여기서 설명할 건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try의 성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했었냐? 일단 이런 얘기부터 했어요. try의 뜻이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자, try의 목적어가 to 부정사가 오면, 지금의 상황이죠. try의 목적어가 to 부정사가 오면 그때는 try의 뜻이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라 했고요. 반대로 try의 목적어가 동명사 ing 형태가 오면 그때는 try의 뜻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I tried to 뭐 아까 I tried to speak English에 의미하고 I tried speaking English 이게 둘이 뜻이 달라진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단어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내가 tried 했다, 내가 tried 했다인데 여기 보니까 to speak English라고 와 있죠? 그래서 지금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죠.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니까 요거 암만 길어봤자 is입니다. 근데 speaking English도 마찬가지 이게 동명사기 때문에 영어 말하는 것 to speak English의 뜻도 영어 말하는 것 speaking English의 뜻도 영어 말하는 것이니까 둘다 is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둘다 뜻은 똑같은데 근데 요 녀석이 이 녀석의 뜻이 1번이 되게 해준단 말이고 이 형태 ing 형태가 왔기 때문에 try의 뜻이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의 뜻은 나는 노력했었다 영어 말하는 것을 노력했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고 이 녀석의 뜻은 이게 ing 형태가 목적으로 왔으니까 나는 시험 삼아서 한번 영어를 말해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try to do는 try가 땀을 뻘뻘 흘리게 되고 있죠. try doing은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봤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뜻이 전달되는 뜻이 전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지금 Blackie tried to get up the ship의 뜻은 Blackie가 시험 삼아 배에서 내려봤다가 아니고 Blackie가 배에서 내리는 것을 낑낑거리면서 노력했었다. 애를 쓰면서 에난 내릴래 하면서 막 억지로 막 열심히 이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입니다. 왜 명사적용법인지는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어요. try의 목적어라고 얘기했죠.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주어 하거나 보어 하거나 목적어를 하려면 재료가 뭐라 해야 된다? 명사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명사적용법인데 재료 이름은 명사인데 역할은 목적어인데 try의 뜻이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 되려니까 이 자리에 getting ing 형태 getting, getting off가 오면 잘못된 표현이다. 그 다음에 get off the ship이라는 표현도 알아둬야 되겠죠. 수거니까 배에서 내리다인데 to 붙여서 배에서 내리는 것을 노력했었다. 블래키가 노력했었다. 무엇을 노력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is이니까 명사적용법 맞고 목적어죠. 오케이, 이거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to stop him 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는 명사적용법이 아니죠. 좀 이따가 설명하겠죠. 블래키가 배에서 내리러 오시겠다. 누구와 함께? 처칠과 함께. 그새 처칠과 친해졌나 봐요. 전치사 빈칸 문제 위시죠. 처칠과 함께 내리려고 했었다. 그러나 접속사 왔죠. 접속사 왔으니까 누가 다의 시제가 맞는지
블랙키가 과거에 노력했었다. 처칠이 과거에 터치했다. 여기 디디 들어있고, 여기 디디 들어있으니까 시제 일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칠이 터치했다. 무엇을 터치했는지 나오죠? What에 대한 대답. 여기에 his는 B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C라고 쓰면 안 되겠죠. 처칠스 헤드가 아니고 블랙키스 헤드니까. 처칠이 터치했다. 블랙키의 머리를. 그 다음에 머리를 왜 터치했는지 나옵니다. To stop him 하기 위하여. 그를 멈추기 위해서. 내리지 마. 라고 의사표현을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이번에는 부사적이죠. 아까는 명사적이었는데. 왜 명사적인지 물어보면 블랙키가 노력했다. 무엇을 노력했니?고요. 왜 부사적인지 물어보면 처칠이 그의 머리를 톡톡 쳤다. 왜? 라는 질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 용법인데 감정의 원인이 아니죠. 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없습니다. 처칠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안 나와요. 처칠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귀찮아한 거 아닌가요? 그건 추측의 영역이고요. 지금은 문법의 영역이죠. 그의 머리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를 나타내니까 얘는 in order 또는 so as를 여기다 쓸수 있습니다. 얘는 안 되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고 명사니까. Churchill touched his head in order to stop him. 자, 그리고 him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B입니까? C입니까? B죠. Blackie. To stop Blackie. Blackie를 멈추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someone took a picture of, take a picture of 수거 외우시고요. 시제 과거니까 take, took, taken, took, did 들어가 있는 형태. 여기에 take가 took이 아니고 다른 형태면 틀렸다는 거. 누군가가 찍었다 사진을. 뭐의 사진? 그 순간의 사진. 자, 그 순간을 우리말로 내가 그 순간이라고 해석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순간이 뭔지 서술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순간은 뭐다? 오케이, 블랙키가 처칠과 함께 배에서 내리려고 낑낑대고 있는데 처칠이 블랙키를 멈추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터치했던 순간.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블랙키가 배에서 처칠과 내리려고 했을 때 처칠이 그의 머리를 블랙키 멈추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톡톡톡 터치했던 순간이라고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년이 더 올라가면 이게 영어로도 쓸수 있어야 된다 이겠죠. 뭐 영어로 쓰면 뭐 the time when Blackie tried to get off the ship with Churchill, but Churchill touched his head to stop him. 뭐 이렇게 될 겁니다. The time when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되고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관계 부사라는 거 배울 때 어쨌든. 우리말로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 and 나왔죠? and 나왔으니까 여기에 did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did 들어있는 건, okay. 그래서 그 사진이 과거에 유명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과거에 블랙키에게 새로운 이름 in 처치를 주었다. 네, 시제 일치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접속사 문법.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이과 주요 문법이 보통은 주요 문법이 한 단원당 두 개씩 나오는데 이 단원은 주요 문법이 세 개였고 세 번째 문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수여 동사 또는 사형식 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 쓸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자, 지금은 사형식인지 삼형식인지 분석해 보면 어떤 식으로 수여 동사 나왔죠? give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란 뜻인데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우리말로 하면 누구에게가 왔죠? 누구에게. 그 다음에 a new name Churchill. 새로운 이름 Churchill. what에 대한 대답 나왔죠? 우리말 해석하면 얘는 에게고 얘는 무엇무엇을 뭐뭐를 을을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간목이라 하죠. 그다음에 얘를 보고 직접 목적어 직목. 그래서 whom 수여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자, 그리고 얘는 뭐니까? 얘는 동격이죠. 동격. 동격이니까 뭐뭐인 뭐 새로운 이름인 처칠.
새로운 이름 처치를 블랙에게 whom 누구한테 블랙에게 what 새 이름 처치를 뭐 했다 주었다. 자, 얘를 형식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whom, what, what으니까 우리가 얘를 보고 사형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할 때, give 같은 경우에, 자, 사형식, 삼형식 할때 어떤 애들은 to, 어떤 애들은 for, 어떤 애들은 of죠. 그쵸? 그 중에 give는 여기에 속하죠. 그렇습니까? for 같은 경우에 돈이 드는 거, 누구누구에게 뭘 사주다, 뭐뭐에게 뭐를 만들어주다, 이런 것들이 for였고요. of 쓰는 건 ask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give, what이 오고, 그 다음에 먼 whom이다, to whom의 구조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요거, 요 부분을 지금 사형식인데 삼형식으로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누가다? people이 gave 했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을 누구에게였던 것을 무엇을 와야 될 차례죠. 무엇을 어 new name 처치를 그 다음에 먼 whom 아먼 블랙이 to 블랙이 이렇게 되겠죠. 자, 형식 전환한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people gave 사람들 줬다. 뭘 줬는데? a new name 처칠 누구에게 줬는데? to blackie 됐습니까? 이때는 for도 아니고 됐습니까? to가 와야 된다는 거. of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to blackie blackie에게 할때 to blackie 하면 이게 지금 방금 뭐한 거다? 삼형식으로 전환한 거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자세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전체 보겠습니다. 크게. 자, 9번과 10번도 잘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9번에서 뭐라고 했냐? 어떤 고양이들이 유명해진 Some sheep's cats became famous and Blackie was one of them. 이었고요. 이 사이에 질문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블랙이가 유명해졌네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작된다. How did Blackie become famou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번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라 했습니다. 10번부터 16번까지. How did Blackie become famous? 블랙이 어쩌다가 유명해졌어? 어떻게 유명해졌어? 아, 1941년도에 블랙이가 영국의 수상인 프라임 미니스터,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인 윈스턴 처칠을 만났었는데, Blackie was the ship's cat of a Royal Navy battleship. 블랙이는 영국 왕실의 해군 전함 뱃고양이였어. Churchill was on that ship. 처칠이 바로 그 배에 있었어. Churchill was going to a secret place. 처칠은 특별한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 블랙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블랙키가 미국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죠. 처칠이 만나는 거죠. To meet US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하기 위하여 비밀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 블랙키는 나도 같이 갈 처칠 저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되게 인상 좋아 따라갈래 따라서 내리려고 막 애를 썼으나 처칠은 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어? 머리를 톡톡 치면서 그를 멈추게 했죠. 근데 기자겠죠. 어떤 기자가 그 순간에 사진을 찍었고 유명해졌어. 와, 이 고양이 봐, 되게 웃긴다. 그리고 사람들은 블랙키에게 새 이름 처치를 주었다. 이제 블랙키는 더 이상 블랙키라고 안 불리고 처치라고 불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자, 어떤 백고양이들이 유명했고 그리고 블랙키도 그들 중 하나였다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을 시작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얘기하죠.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나오고 그 다음에 블랙키가 만났다는 얘기하는 거죠. 블랙키가 만났다. 오케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뭐인 뭐를 만났죠. 뭐인 뭐. 됐습니까? 사람 이름 여기 나오고요. 동격의 쉼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수상인 영국
의 여시전치사 외우라 했죠. 영국의 수상인 윈스 처칠을 만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in 1941 누가다 블래키가 맷했다. whom 누구를 윈스턴 처칠 이게 누군데? 뭐인 윈스턴 처칠 더 프라임 미니스터 전치사 오브 더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미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이 영국이죠. In 1941, Blackie met Winston Churchill,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뭔 소리 합니까? 다음 문장 이런 말로 시작하죠. 오케이. 그는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누가? 블래키가 가고 있었어요? 처칠이 가고 있었죠. 처칠, 그는 가고 있는 중이었다. Where? 어디로? 비밀스러운 장소로. 됐습니까? 왜 가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하여. 됐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부터 나오는군요. 블래키. 오케이. 여기도 뭐뭐의 할때 전치사라 그랬어요. 시제는 과거고요. Blackie was a ship's cat. 뭐의 of a 배틀쉽 셀수 있으니까 of 치죠. of a Royal Navy battleship. of a Royal Navy battleship. Blackie was the ship's cat of a Royal Navy battleship.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처칠이 가고 있는 중이었다 나오나요? 아,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처칠 was where 전치사 주의하라 했죠? On that ship. Churchill was on that ship.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처칠이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가는 중이었어요. 과거 진행형. He was going where to a secret place. Why in order to meet The President, US President Roosevelt D. Franklin D. Roosevelt. He was going to a secret place to meet US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오케이. 다음 문장. 이제 뭐 도착했겠죠. 도착했을 때뭐 블래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애썼죠. 뭐 하는 것을 그 배에서 내 블래키는 노력했다, 애썼다, 무엇을 배에서 내리는 것을. 그러나 처칠이 뭐 했다? 터치했죠. 무엇을 그의 머리를 왜? 아이고, 멈추기 위하여. 아이씨, 또왜 이렇게 됐어? 아빠 죽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땀을 블래키가 땀 뻘뻘 흘렸다. 블래키 트라이드. Tried what? 무엇을? To get up the ship. To get up the ship. 그러나, but. 누가다? 처칠이 터치했다. 처칠, but. 아시 왜 처칠? But. 처칠 터치드. What? Blackie's head. Where? To stop him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누군가가 그 순간을 찍었죠. 누군가가 찍었다. 그 순간을.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 과거. Someone took a picture of what that moment. 계속해서 지시 대명사. 여러분 1번 대시죠. 1번 대. Someone took a picture of that moment. 그 다음 내용은 그 사진이 유명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었죠. whom 오고 what 오죠. 블래키에게 뭐인 뭐를 새 이름인 처칠을. 오케이. 그래서 the picture became famous and 누가다 people gave what이 오면 뒤에는 to 뭐뭐뭐 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whom이 오니까 to 필요 없습니다. gave whom Blackie what a new name 처칠. The picture became famous, and people gave Blackie a new name, Churchill.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할 차례? 심화학습 할 차례죠. 심화학습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웬에 대한 대답. 자, 블래키가 그들 중 유명해진 고양이 중한 마리였다. 어떻게 유명해졌니? In 1941, 블래키 bat 했다. Whom? 윈스턴 처칠. 그게 누군데? 뭐인 윈스턴 처칠? The Prime Minister. Prime Minister 수상이었죠. 뭐의? Of the United Kingdom. 영국이니까 United Kingdom이지. United States 쓰면 되겠죠. Blackie was the ship's cat of a royal. 자, 해군 전투함이니까 해군은 네이비였죠. 네이비 배러쉽. Royal Navy Battleship. 오케이, 처칠이 있었다. 처칠 was 어디에? On the ship에. 그래서 he was 그는 가는 중이었죠. He was going. Where? To a secret place. 왜? In order to meet U.S. President, 미국 대통령이죠. G-D-E-N-T, Franklin D. Roosevelt. 나도 내릴래, 낑낑. Blackie tried to get off the ship. 그런 with Churchill. But 그러나 처칠이 터치했죠. 처칠 터치드. What his head? Why? In order to stop him. Him은 Blackie. Blackie, C-K-I-E. 누군가가 그 순간에 사진을 찍었죠? Someone took a picture of that moment. That moment는 블래키가 처칠 따라서 배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처칠이 머리를 토토치고 멈추게 했던 순간. 그래서 누가 더더 픽처가 더 포토가 더 포토 became famous and people gave Blackie a new name, Churchill. 그래서 형식 전환한다. and 뒷부분 여기만 쓰면 되겠죠. 형식 전환할 수 있는 거 사를 삼 사형식을 삼형식 할수 있는 건요 부분이니까 누가다는 그대로 쓰고요. People gave. 아까 전에는 whom이 왔는데 what이 와야죠. 무엇을 주었다? 새 이름 처칠. A new name. 처칠. 그 다음에 먼 블랙이었습니까? 먼 블랙이. To 블랙이. To를 쓰는 게 중요하겠죠. 블랙이에게 to 블랙이. 자, 이렇게 6단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